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이럴 때그 이미지를 보여줄 때그 이미지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크기로 만들고 싶거나 또그 이미지의 어떤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거나 또는 라운드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CSS 코딩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thumbnail.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표현을 할 건데 제가 사용할 이미지는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저는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라는 디렉토리에서 mountain.jpg라고 한 다음에 이걸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생긴 원본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우선 저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 태그에다가, 이미지를 줄 건데요. img 태그를 바로 쓰면 좋지만 제가 이것저것 해본 결과, 여러분이 div 태그에다가 style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background image하고 url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주는 거죠. image 디렉토리 mountain.jpg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div가 조그매서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글자를 줘봤더니 안 돼요. 그거는 gr이죠. GROUND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그 div 태그에 이미지가 표현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요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 값을 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값으로 thumbnail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클래스 값이 썸네일인 태그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된 요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스타일 그리고 썸네일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값이 썸네일인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이 저 이미지 그 이미지를 어떤 크기로 표현할 것인가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는 width 값을 예를 들면 뭐 200px, 150px, height 값도 150px 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야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margin 값을 주겠습니다. margin 10px. 예, 여기 있는 요게 우리의 이미지고요. 저 이미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밑에 있는 이 이미지가 원본이고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요 화면상에서 자, 여기에 요만큼 정도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background size라고 하는 CSS의 최신 버전에 들어온 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커버라고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상태이냐면 여기에 표시된 이미지들은 자, 여기 화면의 요 끝을 보니까 여기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자, 요만큼이 여기에 표시된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효과는 cover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cover라는 것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즉,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요 우리가 원하는 이 엘리먼트의 화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표현되면서 비율을 왜곡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버려지는 겁니다. 커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이러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커버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커버 말고 뭘 쓰면 되냐면 컨테인이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한번 컨테인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기에 컨테인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렇게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ackground repeat를 no repeat로 하시고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위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썸네일에다가 background color를 한번 줘볼까요? background color를 gray로 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background position이라고 해서 center라고 주고 또 센터라고 주면 첫 번째 센터는 X축의 센터고 두 번째 센터는 Y축의 센터니까 둘 다 센터를 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이제 화면 중간으로 가게 되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썸네일이 보시는 것처럼 잘리는 그 썸네일이 빈 영역이 생기는 거죠.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썸네일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썸네일이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컨테인보다는 커버를 하는 게좀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할때 background position 값을 주게 되면 이 이미지의 가운데 영역이 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포지션 부분을 없애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 전체적인 화면에 요 이쪽에 있는 부분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외곽보다는 가운데에 중심되는 컨텐츠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보면 저 썸네일이 저렇게 딱 떨어지는 네모도 괜찮지만 주변에 라운드 효과가 있으면 좀더 이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 뒤에다가 클래스 값으로 라운드 round, 라운드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주변에 테두리가 생기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라운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썸네일이 클래스가 썸네일인 태그 중에 라운드 클래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태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두리 효과를 주면 됩니다. 테두리는 border고 radius 요거를 10픽셀로 주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이주 번째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테두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20픽셀이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 라운드 효과가 더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레이디우스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이제 반지름이라는 뜻이고요. 저것은 뭐의 반지름을 의미하냐면 요 테두리에 있는 요거 있죠. 테두리에 있는 저 부분이 이게 원처럼 생겼잖아요. 원이잖아요. 저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20픽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지름이 요 전체 태그의 크기에
10%의 반지름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테두리를 그 뭐라고 할까요? 원으로 아예 테두리 이미지가 원 안에서 표현되게 하고 싶다면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저는 여기 라운드가 아니라 이번에 서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클이 들어오게 하려면 썸네일 중에서 서클인 경우에 border radius를 100%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0,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테두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썸네일에다가 여러분이 보도 값을 주면 되겠죠. 보도를 예를 들면 5픽셀의 솔리드에 블랙으로 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테두리도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할 때 이미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지정하고 그 이미지를 적당한 그 뭐랄까요? 라운드 또는 서클 이런 모양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